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원래는 이 영상이 좀 빨리 올라왔어야 했는데 제가 이사를 하는 도중에 인터넷이 끊기게 되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게임 시리즈 판매 순위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게임 판매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게임 판매 순위죠. 근데 제가 순위를 조사하면서 오류를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에 업로드했던 게임 시리즈 탑10 순위에서는 테트리스와 마인크래프트를 시리즈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의 바뀐 게 없고 버전만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단일 게임이다 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게임 시리즈 탑10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혼동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트리스와 마인크래프트는 시리즈라고 보고 이 순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탑10. 10위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입니다. 판매량은 약 3,022만 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닌텐도에서 개발한 게임이죠. 그냥 마리오랑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 네. 근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게 다인플레이입니다. 여러 명이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시리즈 최초로 2인에서 4인이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협력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도 있고 경쟁도 가능합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는 87점을 얻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인플레이의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9위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판매량은 약 3,080만 장입니다. 아까 말했던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하고 다른 작품이에요. 다른 게임이에요. 네. 마리오 시리즈 최초로 공식 한글화가 된 게임이고요. 3D 마리오 액션을 접목시켜서 상대적으로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닌텐도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는 위 스포츠 리조트입니다. 판매량은 약 3,309만 장입니다. 우후 아일랜드라는 리조트 섬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게임입니다. 뭐 검도, 농구, 탁구, 골프, 볼링, 카누, 자전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위 조이스틱을 가장 잘 활용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위 스포츠 리조트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에 마리오 카트 위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리오 카트 위는 말 그대로 레이싱 게임입니다. 근데 전에 있었던 마리오 카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특히 마리오 카트에는 바이크, 즉 오토바이가 추가돼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점프 액션의 추가로 점프를 할때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다양한 무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더욱 어려워져서 플레이하실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위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판매량은 약 4,317만 장입니다. 게임 역사를 논할 때이 게임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죠. 네, 전무후무한 게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플레이해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까지의 모든 마리오 시리즈의 시작점이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게임이 마리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0개 모으면 생명이 1개 추가가 된다거나 2D 게임일 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이 있겠네요. 네, 게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높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에는 위 핏이 선정되었습니다. 판매량이 약 4,380만 장입니다. 정말 위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위 핏은 게임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게임입니다. 요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걸 게임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요. 실제 하는 화면을 보시면 그냥 운동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게임성도 인정받아서 게임계의 대상인 고티상도 2008년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4위에는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입니다. 판매량이 약 4,752만 장입니다.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아시죠? 포켓몬스터의 시작점을 알리는 게임입니다. 1세대죠. 포켓몬의 턴제 전투나 스타팅 포켓몬, 체육관 같은 포켓몬의 기본적인 룰 같은 게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7세대까지 나왔고요. 3위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판매량 약 5천만 장입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의 출시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가 대세를 하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PC방 순위에서 100주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이 게임은 100명의 인원이 한 맵에 떨어져서 무기를 얻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아무튼 배틀로얄 사막을 알린 배틀그라운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위 스포츠입니다. 판매량이 약 8,286만 장입니다. 이 게임의 출시된 연도가 2006년입니다. 그때 위라는 새로운 조이스틱이 출시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전에는 그냥 야구를 하는 게임만 한다 했으면 이번에는 가정에서 직접 모션을 취해가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선함 때문에 게임이 잘 팔리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5개의 스포츠밖에 없지만 그 정도의 신선함은 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죠. 참고로 2006년에 위 스포츠는 고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GTA5입니다. 판매량이 약 1억 장입니다. GTA5는 엄청난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시리즈 사상 최대 규모의 맵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맵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부동산이나 주식도 게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기준으로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의역을 통해서 미국식 영어가 한국어처럼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 1위는 GTA5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닌텐도의 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조사를 할 때 좀 신기했어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